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유럽 여행기 1부 런던 편에 이어 이번에는 라즈베리 파이의 고향 캠브리지에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매일 비가 오는 영국 겨울 날씨 적응하기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토트넘 축구도 보고 런던의 여러 마켓과 벼룩시장에도 다녀왔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제품군을 찾지는 못했지만 런던 여행 중간에 다녀온 캠브리지 편 분량이 많아 따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캠브리지로 떠나는 날 아침에도 비가 오는군요. 바람도 세게 불고 런던보다 약간 북쪽이라 더 추울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해리포터가 마법 학교로 떠나는 기차를 타는 역인 세인트 판크라스역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 플랫폼 9와 4분의 3이군요.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캠브리지로 가는 기차는 깨끗하고 한적합니다. 조금만 런던을 벗어나니 바로 시골 풍경이 펼쳐지는군요. 영국의 비 오는 날의 시골 풍경도 운치 있습니다. 1시간여를 달려 캠브리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저것은 공포의 아스트라제네카. 와, 저 백신 맞고 죽을 뻔했던 악몽이 떠오릅니다. 캠브리지는 이처럼 IT, 의학, 공학 등 유럽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대학 도시인 것입니다. 딱 봐도 건물들이 대학교처럼 보이죠? 역 앞에는 학생들처럼 보이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로 향합니다. 길 왼쪽에는 대학교, 오른쪽에는 거주지로 나누어져 있군요. 버스 정류장에서 또 10분을 걸어가야 하는데 길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스산합니다. 이런 외곽에 컴퓨터 박물관이 있어서 아마 제가 여기 방문한 1호 한국인이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 아, 드디어 이정표가 나옵니다. 진짜 외곽에 있군요. 봄 가을에는 산책 겸 오기 좋을 것 같은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날 오기에는 쉽지 않은 장소에 있군요. 입구에는 헬로 월드가 써 있습니다. 캠브리지에서 태어난 싱클레어 컴퓨터를 만든 클라이브 싱클레어의 사진과 초기 제작 제품들인 오실로스코프, 각종 전자기상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축적되어 싱클레어 컴퓨터가 탄생된 것이겠죠. 캠브리지에서 태어난 싱클레어 컴퓨터의 초기 제품 중 MK14는 자작 컴퓨터 키트입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 키트라니 놀랍죠. 80년대 들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컴퓨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84년도에 나온 160MB SSD입니다.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군요. 드디어 가장 유명한 우측 하단에 무지개띠를 두른 ZX 스펙트럼이 보이는군요. 이후의 컴퓨터들과 비교해봐도 스펙트럼이 진짜 멋지네요. 컴퓨터 기술이 궤도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 즉 보조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놀랐습니다.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개발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핀 시스템은 뭐죠? 돌고래와 대화하는 것인가요? 이거는 처음 보는 컴퓨터인데 HH 타이거라는 컴퓨터네요. 무려 1968년에 나왔다고 하는데 캠브리지에 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건지 놀랍습니다. 이 컴퓨터는 인도의 호프사에서 만든 돌핀 컴퓨터라고 하는데 영국 방송국 BBC의 컴퓨터 부서에서 만든 BBC 마이크로 컴퓨터의 라이센스를 받고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와, 1980년대 영국의 컴퓨터 산업은 정말 엄청났었네요. ZX 스펙트럼 컴퓨터의 프로토타입이네요. ZX 스펙트럼의 복각 게임기도 나올 예정인데 이걸 보니 저도 복각 게임기 한번 사보고 싶네요. 디자인드인 캠브리지 멋지네요. 그 해의 제품상을 받았나 보네요. 이게 바로 BBC 마이크로 컴퓨터군요. 제작자들의 사인이 담겨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컴퓨터를 만들던 영국, 대체 어떤 나라였나요? 영국의 컴퓨터 레전드 분들이군요. 그 옆에는 그야말로 초기 컴퓨터처럼 여러 부품들로 만든 테트리스 게임이 있습니다. 예전에 각종 제어 장비들인 것 같네요. 그야말로 70-80년대 우주선에 쓰였을 법한 그런 모습이네요. 디코딩 회로인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수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에서 수행되는 것들이니 정말 컴퓨터 기술의 발달 속도는 놀랍습니다. 안쪽 방에서는 이렇게 BBC 마이크로 컴퓨터와 같은 올드 PC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작동되는 것이 놀랍군요. 국내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컴퓨터인데 영국에서는 꽤 많이 팔린 제품이었나 봅니다. 몇 번쯤 이름을 들어본 알콩 컴퓨터에서 BBC의 오퍼를 받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오, 드디어 등장하는군요. 라즈베리 파이 400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ARM 프로세서가 BBC 마이크로에서 시작되었군요. 1978년부터 나온 컴퓨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RM사에서 나온 컴퓨터부터 아콘사에서 직접 만든 컴퓨터도 있군요. 캠브리지에서 만들어진 특수 매체의 리더기 같은데 정말 처음 보는 것들이 많네요.
테이프도 있고 뜨개질과 같은 패턴으로 코딩하는 것도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인지 털실리오시가 옆에 있군요. 어린이들을 위한 코딩 학습 도구들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작동되는 코모도어 컴퓨터가 있어 게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오락실 게임도 있습니다. 에일리언 신드롬도 있네요. 메가드라이브 게임들인 것 같은데 게임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오락실 게임기도 있었군요. 에일리언 신드롬 오리지널 게임기입니다. 아, 그 옆에 게임기도 게임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임기군요. 자, 이제 더 엄청난 옆 전시실로 가봅니다. 앞에는 장난감들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도 여기서 놀 수 있습니다. 천장에는 고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컴퓨터 관련 위인들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와, 그 옆을 보니 8비트 가정용 컴퓨터 게임들이 늘어서 있군요. 플레이가 가능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타퉁 아인슈타인이라는 영국산 컴퓨터에 빵공장 게임이 있네요. ZX 스펙트럼에 작동되는 기기와 컨트롤러군요. 코모도어도 있고 CGL 컴퓨터라는 것도 있네요. 정말 디자인 귀엽습니다. 인베이더 게임도 있고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게임을 해볼 수가 있네요. ZX81 컴퓨터도 귀엽군요. 위에 디자인드인 캠브리지라고 써있는 제품들이 캠브리지산 제품들입니다. 79년에 나온 아타리 컴퓨터입니다. 여기서 게임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마지막 아콘 컴퓨터까지 8비트 컴퓨터들을 시대 역순으로 보니 재밌군요. 딸 아이에게 오락실 초창기 게임이었던 인베이더 게임을 설명해주고 플레이를 시켜주었습니다. 1977년도부터 시작된 미국의 TRS-80 컴퓨터 시리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TRS 컴퓨터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데 70년대부터 이렇게 퍼스널 컴퓨터가 개발되고 있었다는 것도 놀랍네요. 캠브리지의 알콘과 클리마르 그룹의 협업으로 BBC 마이크로에 기반하여 Z80으로 만들어진 토치 컴퓨터라고 하네요. 85년도에 아타리 컴퓨터와 92년도에 아미가 컴퓨터의 게임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암스트라드 컴퓨터와 알콘 컴퓨터로도 게임을 플레이해볼 수 있습니다. 테이프 로더가 들어있는 ZX 스펙트럼 2로도 게임을 해볼 수 있네요. 메가드라이브와 결합된 암스트라드 메가PC입니다. 아, 이것도 처음 보는데 진짜 탐나네요. 게임팩이 들어가는 알콘 컴퓨터네요. 갑자기 포켓몬이 등장하네요. 관련 닌텐도 휴대용 게임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컴퓨터의 구조를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채용 코너가 있군요. 이렇게 랜카드를 올려놓으면 해당 부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컴퓨터의 구조를 모르는 초보들에게 좋은 학습이 될 것 같네요. 이쪽은 일본 제품들입니다. 지금은 망한 도시바의 휴대용 컴퓨터도 있고 처음 보는 제품인데 ABC26이라는 컴퓨터군요. 아, 이거는 뭐죠? 음악 작곡 컴퓨터인가요? 이것들은 워크스테이션인가요? 아, 제목을 보니 그래픽 모듈이라네요. SGI가 실리콘 그래픽스사라고 하네요. IBM 워크스테이션도 있군요. 아니, 잠깐만. 옆에 체스 대결 내용이 있는 것을 보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했던 IBM의 딥블루인가요? 그야말로 인공지능의 시초죠. 지금은 챗GPT처럼 누구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노력들의 결실인 셈이죠. HP의 컴퓨터 단말기가 보입니다. 옆에 있는 이러한 거대 컴퓨터와 케이블로 연결되는 형태의 컴퓨터죠. 터미널 시스템 옆에는 또 다른 형태의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XO1 컴퓨터는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컴퓨터죠. 이 제품은 워즈니악의 사인이 들어간 1만 대 한정 생산된 애플 2 GS라고 합니다. 캠브리지 출신 영국 작가인 더글라스 애담스가 사용했던 맥킨토시라고 하네요. 와, 제가 좋아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들도 전시되어 있네요. PDA에서 피처폰을 거쳐 아이폰, 갤럭시와 같은 스마트폰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블랙베리와 최초의 안드로이드 폰인 G1도 있네요. 넷북, 벽돌 전화기, 휴대용 TV와 같은 무선통신의 발달과 함께 생긴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전자사전과 이북도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제품들이죠. PDA, 넷북, 그리고 블랙베리 다 제가 좋아하는 제품군이군요. 삼성에 저런 제품이 있었나요? PDA형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때는 그야말로 전세계 전자회사들의 춘추전국시대였죠. 전자계산기들, 그리고 왼쪽에 싱클레어 전자워치는 진짜 시대를 앞서간 제품이네요. 그리고 각종 오디오, 비디오 관련 제품들과 휴대용 TV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에는 단말기들과 전화가 되는 컴퓨터와 같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컴퓨터라고 부르기 어렵지만 초기 컴퓨터 형태의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군사용이나 우주용으로 쓰이던 기기들이 아닐까 싶네요. 이건 딱 봐도 군용 컴퓨터군요. 70년대 사무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도 있네요.
저 TV 위의 기기가 세계 최초의 온라인 쇼핑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저렇게 광고 화면과 텍스트들을 통해 주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몰랐던 제품과 기술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네요. 와, 애플 1 컴퓨터의 프로토타입이군요. 국내에서 보기 힘든 애플의 초창기 제품들 아직도 잘 작동되는 것도 있네요. 애플과 암스트라드 제품군들, 그리고 윈도우 3.1이 설치된 컴팩 제품까지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컴퓨터까지 이렇게 컴퓨터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쪽부터는 이제 게임의 역사입니다. 오디세이, 아타리 폰 같은 1세대 콘솔 게임기와 3세대 NES와 세가 마스터 시스템까지 초창기 게임기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한 폰 게임을 딸과 같이 해볼 기회를 갖게 되다니. 스페이스 인베이더 오락기가 있네요. 어렸을 적에 오락실에서 해본 기억이 납니다. 팩맨 게임기도 있고 스트리트 파이터 2도 있는데 생각보다 기술이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설의 아타리 ET 게임팩이 사막에 묻힌 것까지 디테일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패미컴, 아타리 링스, 게임 기어부터 시작되네요. GX4000은 처음 본 것 같네요. 3DO, 제규어, 그리고 마지막 게임 큐브까지 게임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3DO는 금성 제품이군요. 게임 쪽은 컴퓨터처럼 빠짐없이 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게임의 역사를 보기에 충분한 구성이었습니다. 올드 PC와 게임을 체험하기에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의 박물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위도 있네요. 저장 매체의 발달을 보면서 이 엄청난 박물관 구경을 마쳤습니다. 다 체험하려면 하루 종일도 부족한 그런 박물관입니다. 라즈베리파이 스토어에 가기 위해서 마을을 통과하는데 영국의 다이소 파운드랜드가 있네요. 한번 들어가 봅니다. 과자 2개에 3.2파운드, 5,800원. 콜라 3,000원이면 영국에서는 싼 편이네요. 이 정도가 상당히 싼 편입니다. 영국의 물가 정말 살인적이죠. 그 옆에는 게임 스토어도 있군요. 아, 여기는 영국의 레트로 게임 체인점인 CEX네요. 가격은 영국치고는 괜찮네요. 잘 찾아보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게임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가드라이브 게임도 저렴한데 팔 게임이라 메가드라이브에 개조가 필요하죠. 그 옆에 게임 하드웨어 가격은 엄청나군요. 요즘 3DS 중고 가격이 한국에서도 비싼데 여기는 금값이네요. 타운 구경 잘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거쳐 번화가로 갑니다. 이 길이 번화가로 가는 길이라 사람이 많네요. 광장에 장터도 있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넘쳐나는 번화가군요. 오래된 건물에 해리포터 관련 상품 샵이 있군요. 그 옆에 PC&칩스 가게가 있어 들어가 봅니다. 영국의 자랑 PC&칩스, 치킨과 함께 시켜봤습니다.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배고파서 그랬는지도. 드디어 라즈베리파이 스토어가 있는 그랑 아케이드라는 쇼핑몰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포토존을 지나니 애플샵이 보이네요. 그 맞은편 2층에 라즈베리파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1층에 애플샵 맞은편에 있었으면 재미났을 텐데 애플이 좀 세긴 하죠. 영국 여행의 가장 큰 목적지 중 하나였던 라즈베리파이 스토어에 드디어 오게 되었군요. 입구에는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코딩 공부를 위한 피코 브릭이라는 것도 있군요. 가격이 파이 4 8GB의 경우 국내 정발 제품보다 25,000원 정도 비싸군요. 최근 출시된 파이 500은 이 당시 아직 안 나왔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킷도 있고 이런 특이한 케이스도 있네요. 파운드 환율 때문에 가격이 비싸긴 한데 여기서는 라즈베리파이 관련된 정말 많은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3D 프린터 관련 제품도 있고요. 저도 CM5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캠브리지의 즐거운 여행이 끝나고 기차역으로 걸어서 가봅니다. 20분 정도 걸어가야 하네요. 너무 춥네요. 버스 타고 갈걸. 평화로운 풍경에 멋진 성당도 있지만 추워서 빨리 걸어갑니다. 한적한 대학 건물들을 지나니 캠브리지역이 나왔습니다. 즐거웠던 캠브리지 여행도 이제 끝이네요. 다음에는 좀 더 날씨 좋을 때 와보고 싶습니다만 다음에 와도 비가 오겠죠? 다음에는 조금 더 한적하게 캠브리지를 거닐고 컴퓨터 박물관에서도 좀 더 오래 체험을 해보고 싶네요. 런던의 테임스 링크 기차가 도착합니다. 여기는 아직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네요. 사진 찍기는 언제 와도 못할 것 같고 해리포터 샵이나 들어가 봐야겠네요.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제품을 잘 만드는지는 몰랐습니다. 사고 싶은 게 한가득이네요. 도비 인형도 있고 부엉이도 있군요. 각 기숙사별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네요. 지팡이도 정말 탐나는군요.
해리포터 개구리 초콜릿이군요. 술도 있네요. 기념품샵 구경 잘하고 이제 전편에서 다루었던 다음날 이야기인 영국 벼룩시장과 토트넘 직관을 끝으로 영국 여행은 끝이 나게 됩니다. 유로스타를 타고 파리로 향합니다. 파리에서의 이야기가 재미없으면 3부가 안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1부 조회수가 처참해서 좀 고민이 되는군요. 하지만 저는 이번 여행에서 파리가 이렇게 재밌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조회수 상관없이 3부 파리 여행기 무조건 갑니다.